골다공증 위험이 있는데 관리에 소홀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사전 조사를 하셨나요? 자, 나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 저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아닙니다. 접니다. 아, 이승? 어? 아, 종합검진했는데 거기서 골다공증 소견이 보인다. 뭐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아니, 나같이 운동을 열심히 한 내가. 그러니까. 어, 나 그런데 내가 등산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 때문에 누구보다도 뼈 건강이 좋아할 내가 골다공증 소견이 있다니라고 해서 아직도 제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승신 씨 성주술래도 하시고 네, 건강검진 진단서를 좀 부탁드렸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서 얘기 드릴게요. 네. T스코어를 보면은 네. 수치가 -2.8 이런 네. 거 나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1 이상이면은 정상이라고 하고요. 네. 요게 이제 정상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촘촘하네요. 뼈 내부가 촘촘하게 네. 빽빽하게 이제 차 있고 네. 이제 여기서 조금 골 감소증이 된 상태. 그게 이제 -2.0부터 그렇게 보거든요. 아, 네. 근데 -2.5보다 낮다. 네. 그게 이제 이런 골다공증이 온 상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 네. 가만 냅두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승신 씨는? 2.8 이승신 씨는 이제 -2.8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아, 확실히 더독 잡읍시다. 우와. 더독 잡아냅시다. 예, 예, 예. 뿌리 뽑아버려요. 네. 너무 충격을 지금 받았는데 정말 저게 저렇게 아주 구멍 숭숭한 게 제 뼈라고요, 선생님? 네, 근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아직 충격받기 조금 이르시고요. 골다공증이 오면은 이제 손목, 네. 발목, 척추. 고관절. 요런 순서로 이제 골절이 오기 쉽거든요.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면은 사망률이 높아요. 1년 사망률이 평균적으로 한 17%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성 암 사망률 여성분들의 1위 유방암이거든요. 네. 그 사망률이 보통 8.5% 보거든요. 네. 이거의 거의 2배 되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예.